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분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곳을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 안에 굉장한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스 폴 더 브리더스 줄스 클럽이라 써있어요. 오. 야, 실버 버튼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번에 최근에 영상에서 봤던 이 3m짜리 어항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와, 여기 뭐야. 와, 우리나라 이거 가물치 아닙니까 이거? 오. 야, 가물치가 지금 여기 어항 속에 있는데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와, 바로 악어인데요. 야, 누가 아빠 누구야? 가물치랑 악어가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인다고 하셔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근데 겸사겸사 여기가 아직 다 꾸며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국내 최초 아닙니까? 이게 악어 있는 클럽? 와, 이거 황소개구리 아니에요? 네, 황소개구리.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 황소개구리를 악어 먹이로 주신다고 합니다. 와, 꽤 많이 사오셨네요. 총 5마리예요. 아, 5마리예요? 대자로. 자, 이 친구 종류는 드워프 카이만인데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악어 있죠? 말 그대로 이름 악어. 그 친구랑 같은 종이고요. 나중에 크면 이 정도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영상으로 보시니까 어느 정도 체감이 안 오시겠죠? 그냥 엄청 크진 않아요. 그냥 큰 강아지 정도? 그리고 꼬리가 길기 때문에 길이가 1m 넘는 거지 몸통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큰 강아지 정도예요. 어쨌든 굉장히 강한 강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케일이 오. 와, 이렇게 보니까 또 크다. 저 어항이 커서 목소리가 좀 울리네요. 그럴까요? 네. 근데 먹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냥 여기서 같이 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냥. 와, 황소개구리가 지금 악어랑 가물치랑 황소개구리가 이 세 가지 종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 조만간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3m짜리 뭐 아마존 정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물려서 가물치는 지금 물려서 저기 이빨 자국이 악어가 물었다는 건가요? 네. 근데 먹이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넣어주신 거죠 처음에? 먹으라고 넣어준 거죠. 아, 근데 얘가 못 먹는구나 커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사장님은 몸에 좋은 거 주시네요. 가물치 황소개 먹이. 원래 가물치 먹이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물치도 네, 지금 자연에서는 진짜 가물치가 못 먹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는 한 번에 낚아채서 물어 뜯어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구리도 잘 먹겠죠? 근데 지금 악어랑 가물치 친구 두 마리 모두가 지금 먹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황소개구리 친구가 그 돌멩이인 줄 알고 악어 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줄사장님 사육장 안에는 이제 가물치랑 악어랑 이제 한번 싸우긴 했지만 친구가 되었고, 이 황소개구리 친구들도 제 생각엔 조만간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해피 엔딩이네요. 와, 근데 다시 한번 보지만은 이런 클럽이 있을지, 여기에서 음료나 이제 주류도 판매를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거라고 하는데요. 오픈 예정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종류들이 친구가 됐는데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네요.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친구? 다음에는 어떤 친구를 만드실 거죠?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다음에 궁금하시면 줄 사장님과 제 채널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개구리알을 주셨어요.